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도저히 못 찾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문고에 북을 울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이 고민 접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도 간략하게 적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장중에도 오늘 만나뵐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을 만나보고 싶다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장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함께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부터 만나봐야겠죠? 자, 트렌드에 발 빠른 두 남자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소문난 미남 전문가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전문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장은 좀 못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FOMC 쇼크가 매서운 모습으로 이 코스피 지수 2300선까지 붕괴됐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시장은 역시 FOMC 결과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죠. 특히나 결과 발표가 났을 때 특히나 뭐 하방 변동성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었는데 연준이 세 차례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금리 인상 강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안도를 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 요소는 금리 수준이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4.5% 수준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있을 11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다시 한번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하방 변동성을 더욱더 키워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우리 코스피의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 어제였죠.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저점 구간까지 거의 밀린 상황입니다. 하방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이 앞으로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세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공포성 어떤 투매성 물량들이 나타날 수 있다.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좀 폭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용잔고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는 약 21조 원 정도 수준의 신용잔고가 쌓여 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적죠. 약 19조 원 수준의 신용잔고가 쌓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해당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공포성, 어떤 그 투매성, 패닉셀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6월 달에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반대 매매의 그 강도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자체는 뭐 아무래도 FOMC 결과 이후에 하방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호 전문가님이 FOMC가 발표가 되고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패닉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좀 시장이 많이 공포에 떨고 있기는 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렇게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더라도 환율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역사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과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물량을 좀 강하게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환율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지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안정세를 지나가게 된다, 안정세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이제 유출되었던 이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두 개입도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사이에서도 뭐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환율 안정세를 좀 거쳐가는 시기가 언제 오는가 그 포인트를 좀 잡아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화면에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차트가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월봉 차트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시가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죠. 이 당시도 반토막 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크게 갖고 왔었는데 이 당시에 외국인 지분율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약 28% 정도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30%를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 수준까지 외국인들이 이탈을 많이 했고 한 상황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닥 구간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후에 이 증시가 반등 나오는 수준의 1년 사이에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다시 32%, 33%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5% 정도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증시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폭은 반등만 나와준다면 폭은 확실히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투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거고 환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는 또 유입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의 이 상승과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환율과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보유자의 입장에서 새로 진입을 했을 때 주가 상승 플러스 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저점을 확실하게 찾아가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일봉상으로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구간을 보면은 이전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이전 저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이 시장 자체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PBR을 보더라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0.9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상 PBR 같은 경우는 1 아래로 떨어지면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성장주의 경우는 2 아래로 떨어지면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 환경,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은 그 수준까지 왔다. 해당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요. 바닥에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 주는 시점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환율에 조금 집중을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고민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앞으로 1시간 동안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자, 고민 접수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자,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내주시는
내용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으로 1시간 동안 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 또 바로 만나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국전약품인데요. 매수가는 1,394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1,300원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할 수 있는 위치이다.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다양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전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난 이제 2021년도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8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습니다. 당시 저점 대비했을 때 단기간 내 거의 뭐 20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이슈는 코로나 관련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당시의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낙폭을 키워온 그런 위치이죠.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 50%, 60% 이상 하락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점 대비했을 때 30% 이상의 낙폭을 키운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 중에서 기업의 가치, 내재적 가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해당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당 구간을 바닥으로 다진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지금 약 7월부터 8월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들의 위치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이때 당시에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구간들이 양봉 또는 이제 윗꼬리가 달린 그런 형태의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양봉이라든지 또는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는 이제는 해당 구간을 좀 그 바닥으로 다져준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기 직전의 그런 시그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이 고점 구간대가 맞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만 원 하단 구간 정도의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면서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샤페론에 대한 어떤 IPO 추진이라든지 또는 그 2차전지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어떤 모멘텀들을 주가상에 반영을 하면서 해당 구간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두드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드려주는 구간에서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차례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일단 다음 이제 상당 구간에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목표가를 이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이제 1,000원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700원 정도 구간대에 매물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700원으로 이제 설정하신 다음에 너무 큰 수익보다는 한 차례 챙겨놓은 다음에 비중이 20%죠. 그래서 한 비중을 10% 정도 수익 확보를 하면서 줄이신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 1,500원 정도를 노려보자. 다만 단 중요한 부분은 1,700원 구간에 왔을 때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해당 구간을 한 차례 소화해주고 강하게 돌파해줄 때 2차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1차 목표가 1,7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순서는 유튜브 상담입니다. 안나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영우 DSP입니다. 매수가는 2,200원이시고 비중은 10%인데요. 자,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 상담이라 제 질문을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이 제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영우 DSP라는 종목 자체가 OLED라든가 사실상 여기 로봇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이 섹터에 묶여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인데 사실 이 중에서 지금 두 개의 섹터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LED 쪽과 이 반도체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해당 종목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 영향 받아주면서 그리고 이 산업 영향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점 좀 그 부분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벤트, 단발성 이벤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로봇 관련된 섹터가 좀 부각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관련해서 뭐 LED 쪽으로 뭐 신사업을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도 단발성 재료로서 좀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 만약에 지금 60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로봇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좀 지켜준다. 이 지지선들을 지켜주면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대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을 때 상한가에 준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추세를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한 차례 보여졌고 그 기준을 잡아보면은 이 장대 양봉의 반을 잘라서 볼 때 그 중간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 종목도 좀 지켜주는가 보시면서 지키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단발성 단기적인 재료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2200원 구간에서 일단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10%긴 한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800억, 900억밖에 안 되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당 종목 2200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상단 구간 2200원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슈팅이 위쪽으로 크게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전에 상승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진 모습입니다. 기존의 저항 라인을 뚫고 윗꼬리가 발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200원의 비중 줄이고서 수익을 목표할 수 있는 목표가는 2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로봇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는가 또는 삼성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에 이슈가 발생하는가 보시면서 그 이슈들이 뉴스가 좀 많아졌다 싶을 때 수급 붙어주면 2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이 이탈될 경우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탈이 되게 되면은 사실 지지선이 한 차례 더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1,500원에 1,600원 사이에 지지선이 한 차례 더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해당 구간이 이탈돼가지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1,500원에 1,600원 수준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한번 추세 돌려주는 타이밍에 실어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는가 이탈되면은 1,500원, 600원 수준 왔을 때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주는가를 보시면서 목표가 2,200원 그리고 2,400원 이렇게 두 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2,200원 그리고 2,400원 두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문가님이 또 꼼꼼하게 뭐 손절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가 켜져 있을까요? 아니, TV 꺼져 있는데요. 아, 네. 아니, 저기 소리 줄여놨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면 궁금하신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넥스트 TV고요. 네. 네, 저기 16,000원에 네. 10%인데 제가 이게 지금 주식 시작한 지가 두 달 조금 넘어서 처음으로 산 주식이에요. 네. 네, 그냥 너무 많이 내려가갖고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즘 올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는지 네네.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 지난 목요일에 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예요. 10%이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넥스트 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매수하신 이유, 매수하신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시청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제가 처음 시작해갖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IPO한 주식들이 많이 오른다고 친구가 그러길래 그냥 잘 모르고 샀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사는데 예, 처음 주식 시작한 때라 정말 뭣도 모르고 샀다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넥스트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IPO한 기업들, 이제 즉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신규 상장주를 투자할 때는 꼭 보호 예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 예수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보호 예수가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물량들이 나온다. 보통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것은 시장의 대규모 물량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과가 1개 있을 때와 사과가 5개 있을 때, 사과의 가치가 어떤 때가 더 높을까요? 하나 있을 때. 시장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을 때가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될 가능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업이 좋다라고 하면은, 우량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을 이제 출회가 될 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여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 칩에 대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지금 최근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가져갈 때는 바닥이 어딘지가 몰라요. 다른 차트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다른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매수, 매도의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매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들이 현재 주가 위치보다 하단 구간에 버텨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차트를 아무리 이전으로 땡겨보아도 그 이전 차트가 나올 수가 없겠죠. 즉,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은 결국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마세요 하면서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투자할 때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예수 물량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상의,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하단 구간,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 하락세에서 보이지 않던 이런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제는 올려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이런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이 넥스트 칩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주가가 뭐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대신 최근에 뭐 삼성이라든지 ARM 인수 관련해서는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일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 밀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500원 구간대에서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눌렸을 때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6,000원 부근 정도에 왔을 때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너무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소폭의 수익이라도 좀 챙긴 다음에 잔량을 가지고 최대한 17,0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사실은 좀
높은 데서 손절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익절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500원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소폭의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의 움직임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2,500원 구간을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는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9,000원대로 가고 그러지는 설마 않겠죠? 전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뭐 시장이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네.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는 앞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12,5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네. 또는 이탈하는지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일단 16,000원 구간에서 약 수익을 노려보고 17,000원까지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지금 뭐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꼭 전략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예. 종목이 어떻게 되실까요? 두산바켓. 부산밥캣.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33,000원에 비중은 20%이시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 이 매수하시고 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매수를 또 어디서 해야 되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고 네. 그걸 몰라갖고 지금 알라고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이태우 예.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시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나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두산밥캣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거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냥 저 주식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밥캣 괜찮다고 놈들이 얘기해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럼 두산밥캣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예, 예. 두산밥캣처럼 시가총액이 조단위 기업,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예. 우량한, 굉장히 높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에 꼭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그 주가 흐름 자체가 주가가 수렴하러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을 예.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 두산밥캣의 실적 추정치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해 예. 기준으로 매출액이 5조 8천억 원이 매출이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예. 약 6천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예. 실적 예상치입니다. 추정치를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출액이 7조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예. 영업이익은 약 7,69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았을 때 2021년도에는 5만 9천 원을 하던 그런 주가 움직임이 지금 현재는 3만 원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이 두산밥캣의 실적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들이 하향세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주가 예. 흐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보통 시장의 여파를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밥캣 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매수하신 구간이 3만 3천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이 20%라고 예. 하셨는데 이거는 예. 혹시라도 뭐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예.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주가 흐름 자체가 시장 여파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주가가 네. 2만 8천 원 구간으로 좀 밀렸을 때 이때가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네. 주가 2만 8천 원으로 밀렸을 때
내가 이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은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추정치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한 다음에 만약에 추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수준 자체는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3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4만 원 정도 또는 3만 8천 원에서 4만 원 이 사이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두산 마켓을 가져가시는데 좀 더 홀딩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예. 예. 그러면 손절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저기 추가 매수로 3만 8천 원이 2만 8천 원이 하라고요? 네. 2만 8천 원이 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없다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 없이 홀딩하는 전략으로 저는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려가면 얼마나 더 내려가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의 흐름을 가지고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뭐 2만 8천 원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도는 낙폭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 2만 8천 원 구간은 충분히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점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손절 없이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OCI. 아, OCI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네. 12만 8천 원. 12만 8천 원인데 네. 그걸 제가 막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12만 8천 원에 올라가는 거에서 추석 전에 네. 그렇게 샀거든요. 그러더니 그 뒤로 한번 이제 막 폭락했다가 또 이제 16,500원이 막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오금이 안 되니까 안 팔았더니 또 이제 10만 원이 깨져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이태우 전문가님을 두 번 부르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좀 좋을까요? 사실, 시청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OCI라는 기업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고 계실까요? 여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네네. TV를 보고 제가 추석 전에 네네. 그 태양광이 막 그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에서 하고 근데 이제 이 OCI는 별로 제가 생각해도 못 간 것 같고 거기 TV에서도 못 갔다고 많이 못 갔다고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경제TV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보셨는데 일단 제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 OCI라는 기업이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고 계신가?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 좀 우려감이 발생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이 태양광 업계에 안 좋은 소식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하나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번 태풍이 크게 왔잖아요. 침수되면서 그 매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 그런 것들이 막 같이 작용을 한 건데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폴리실리콘이 비싸면은 수익이 잘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또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조금만 길게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에는 뭐 이런저런 이슈들 발생하면 떨어졌지만 조금만 길게 시선을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줄어들지는 않을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한화솔루션하고 이게 틀리더라고 굉장히 좀 폭락이 심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산업군이 같은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산업군인데 특정 종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화솔루션이라든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좀 막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이 산업이 재차 막 부각을 받고 이 안에서 옥석가리기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 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많이 올라간 건 조금 떨어지고 좀 못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크게 떨어졌다 정도를 일단 해석을 하시고서 좀 홀딩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네, 가격 전략까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얼마까지 네. 한번 드려보도록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우리 매수가가 지금 12만 8천 원에 급등할 때 그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사실 비중이 조금 네 비중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비중을 이제 이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해당 구간도 사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12만 8천 원대면은 이미 마이너스 한 30% 정도, 20, 30%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데. 그 부분 고려를 하셔가지고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올라오게 되면은 12만 원대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박스 구간 보이시죠? 파란색 박스. 네네. 요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지면서 여기에 매물대,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우리가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12만 원대에서 12만 5천 원 구간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자. 한 12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네,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축소를 하시고요. 지금 이미 한 차례 올라갔다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 저항받고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 사실 산업군 자체는 정말 좋잖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같이 조금 조절을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상지도 그러는 건 괜찮네요. 네네. 지금 상황은 괜찮으니까 일단 이 정도 올라왔을 때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조정 나오면은 추가 매수. 만약에 근데 여기서 비중을 줄였는데 조정 없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잔량은 끌고 가시면서 목표가를 최종으로 좀 잡아 드릴게요. 만약에 예. 이 구간에서 저항 발생하지 않고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예. 때 14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전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대량 거래량이 한 차례 발생을 했죠. 16만 원대까지 21년도 10월에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면서 거래량 많이 발생을 했고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잖아요. 네네. 여기 구간이 네. 또 두 번째로 강한 저항대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2차 목표가는 14만 원 생각을 하고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네. 14만 원. 네, 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이민재 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종목은 엔캠이고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7%입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이 종목 뭐 44,100원, 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최근에 이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이 종목 이태우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항상 뭐 홀딩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목표치를 좀 더 현재 주가보다 상향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는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우상향한다. 뭐 내년 또는 올해 연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흐름 자체를 주가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체크했을 때 매출액 자체는 한 2,100억 원 수준이 집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260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었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 자체가 한 4,6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자체는 올해도 적자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추정치를 체크를 할 때 요점 중요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개선되는지 또는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을 계속해서 줄여주고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내년 현재 흐름대로 갔을 때 이제 내년의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 자체가 한 8천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한 700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흑자 전환도 큰 폭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익성 자체는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도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유보율 자체가 2700%가 넘는 그런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채 비율 자체는 한 88% 수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수준이지만 해당 수준 정도는 충분히 뭐 재무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될 확률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기술적으로 볼 때도 신규 상장주에 앞서도 제가 한 차례 상담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하락세를 가져가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서야 이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낙폭을 많이 키운 다음에 해당 이제 약 8월부터 9월 이제 해당 구간에 보이지 않던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바닥 구간을 좀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장기 추세성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지금 현재 위치로 보았을 때 67,500원 구간대만 만약에 눌리더라도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 부근 때 아무래도 앞전에 잘 지켜주던 구간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만 원 구간대를 만약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열려가지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8만 원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소폭 익절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해당 구간에서는 이 장기 추세선 구간 67,500원이었죠.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홀딩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유튜브 상담 한 명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효정 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종목은 대한전선, 그리고 매수가는 1,915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뭐 1,400원에서 2,400원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추세가 좀 깨져 있는 상황인 종목이기는 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소외된 지 시간이 좀 흘러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소외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낙폭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폭이 커진 종목들의 경우는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낙폭이 커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그래도 기술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슈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이 전 상담에서도 그렇고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뭐 또는 원자력 이런 친환경 섹터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것들이 새롭게 또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전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최근 들어가지고 사우디 관련주들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를 막 부각을 받았는데 이 대한전선 역시도 과거에 과거에 사우디 수주 이력도 존재를 하고요.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주장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매출액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장고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자체,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차트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부각되면서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 2,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이후로 근데 사실상 증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이후로 공매도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만 한 달 사이에 거의 1%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만큼 그 부분이 추후에는
반발 매수세, 또 쇼커버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세를 빠르게 돌려주는가를 좀 같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살짝 이탈이 됐긴 했지만 지지 받아주면 그래도 크게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1,800원에서 1,900원 수준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1차 목표가 조금 손실 구간이기는 해요. 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1,900원에서 비중 어느 정도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평균 단가 좀 관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잔량 같은 경우는 2,000원대 지금 매수가인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하고 좀 가격이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1,900원, 2차 목표가 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차 목표가 1,900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571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시젠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32,000원, 그리고 비중은 60%인데요. 지금 뭐 비중도 크고 주가가 떨어진 모습인데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이것을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현재 구간에선 좀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자체도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 확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왜 그러냐, 시젠 같은 경우에 결국에 지난 2020년도에 강하게 뭐 연간 기준으로 800%, 9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결국엔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제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랐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각해보게 되면은 사실 물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2020년도 대비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젠이 2020년도에 벌었던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한다, 또는 기존 사업에 좀 더 사업 확대를 한다,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실 2020년도, 2021년도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위치도 지금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하향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주가의 바닥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추가적인 낙폭을 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정리하고 다른 어떤 종목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갈아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낙폭 또는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소폭 반등을 보여줄 때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대 그래도 내가 홀딩하면서 끌고 가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구간까지 정도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바로 또 만나뵙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 역시나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삼성과 이제 ARM 인수 관련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 테슬라의 인공지능 데이로 인해서 AI 관련주들도 주가의 등락을 어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 이슈에 여전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큰 흐름상에서는 역시나 어느 정도 방향성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08년도 10월 27일이 코스피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점이었었는데 당시에 PBR 기준으로 0.78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이 PBR 0.9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펀더멘털을 보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만은 많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긍정의 마인드 꼭 유지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개별 이슈별 장세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래도 시장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ARM 인수가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조금 바람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이전 저점으로부터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가에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싼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면은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저평가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찾아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